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드론을 구매하면 날리고 싶은 마음이 막 꿈틀대죠. 그렇지만 마음만으로 날릴 수 없는 게 바로 드론입니다. 토이 드론이라면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요즘 드론은 가격도 후덜덜하고 기능이 너무 많아서 비행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행 전에 내비게어 2 드론과 조종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내비게어 2 드론에 대한 첫 느낌은 묵직하다인데요. 드론에서 약간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강풍에 휘청거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드론을 보면 프로펠러 대신에 스펀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내비게어 2 프로펠러는 탈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 전에 프로펠러를 드론에 꽂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프로펠러가 두 종류라 구분을 잘해야 한다는 건데요. 프로펠러 위쪽을 보면 은색으로 원이 그려져 있는 프로펠러와 검은색 그대로인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만 구분하면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드론에서 프로펠러를 거치하는 곳을 보면 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표시가 있는 곳은 은색 원이 그려진 프로펠러를 꽂으면 되고요. 표시가 없는 곳은 검은색 프로펠러를 꽂으면 됩니다. 프로펠러를 홈에 맞춰 꽂으면 위쪽에 스프링이 있어서 탄성이 느껴지는데요. 그대로 누르면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트위스트, 옆으로 돌려주면 프로펠러가 고정됩니다. 직접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뭐 일도 아니죠. 프로펠러 설치가 완료됐다면 이제 날개를 펴주면 되는데요. 펼 때는 앞다리, 그리고 뒷다리 순서대로 펴주면 되고요. 접을 때는 뒷다리, 그리고 앞다리 순서대로 접어주면 됩니다. 디자인은 정말 조금 커진 매빅 미니를 보는 듯합니다. 매빅 미니, 매빅 이어 2, 매빅 2까지 패밀리 룩으로 쭉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향후 DJI에서 출시되는 드론은 이런 형태로 동일하게 출시가 될 듯합니다. 드론 전면을 보면 마치 눈처럼 달려있는 장애물 감지와 회피를 위한 전면 센서가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삼축 짐벌 카메라가 보입니다. 카메라는 보호 커버로 덮여 있는데요. 귀찮다고 보호 커버를 제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드론을 비행하는 동안에만 제거를 하고 평소에는 꼭 커버로 카메라를 보호해 주세요. 내비게어 2는 최신 제품인 만큼 카메라가 엄청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사진은 48메가픽셀, 그러니까 4800만 화소 사진 촬영까지 가능하고요. 동영상은 4K 6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이 말은 화소수가 높기 때문에 사진을 확대해도 깨지지 않고요. 방송에 내보내도 손색이 없는 전문가급의 드론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스펙만 화려하게 적어두고 구현이 제대로 안 되는 드론도 많은데요. 내비게어 2는 모든 스펙이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드론의 옆면을 보면 한쪽에는 C타입 케이블을 꽂는 곳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마이크로 SD 포트가 있습니다. C타입 포트는 충전구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USB 케이블을 꽂아도 배터리 충전은 절대 안 됩니다. 충전은 충전 허브나 충전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죠. C타입 USB 케이블로 드론과 컴퓨터를 연결하면 드론에 있는 이미지와 영상을 컴퓨터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포트에는 메모리 카드를 꽂아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됩니다. 저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아두고 드론만 가지고 촬영을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집에서 먼 곳까지 나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뒤쪽에는 장애물 회피를 위한 후방 센서가 있고요. 바닥에도 하향 센서와 적외선 센서가 있습니다. 바닥에는 보조등도 하나 있는데요. 이 보조등은 상당히 밝아서 야간 비행을 할때 드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거나 착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 다리 쪽에도 LED 라이트가 있는데요. 앞다리에 있는 라이트는 야간 비행 시 위치 표시를 위한 라이트고요. 뒷다리에 있는 라이트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 표시등입니다. 상태 표시등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아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빨간불이 뜬다는 건 무조건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빨간불이 천천히 깜빡이는 건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뜻인데요. 배터리가 많이 부족하면 빨간불이 빨리 깜빡이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불이 그대로 켜져 있다면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상태 표시등에 빨간불이 뜨면 비행을 바로 중단하고 드론 상태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드론의 전원을 켜는 방법은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준 다음 다시 길게 눌러주면 매빅 고유의 사운드와 함께 전원이 켜집니다. 끄는 방법도 동일한데요.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준 다음 다시 길게 눌러주면 드론의 전원이 완전히 꺼집니다.
전원 버튼은 배터리 체크 기능도 있어서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버튼에 있는 라이트를 통해서 현재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종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조종기 아래쪽을 보면 조종기 스틱이 앙증맞게 꽂아져 있습니다. 스틱 결합법은 뭐 별거 없고요. 그냥 빼서 조종기에 잘 돌려서 꽂으면 됩니다. 드론 설정은 대부분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종기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드론 조종을 위한 조종부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홈 버튼, 속도 조절 버튼,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끄는 방법은 드론과 동일합니다.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배터리 체크가 되고요. 다시 길게 눌러주면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홈 버튼은 드론을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버튼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속도 조절 버튼은 트라이포드,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트라이포드는 저속, 노멀은 보통, 스포츠는 고속입니다. 저는 평소에는 노멀을 사용하고요. 방송에 보여지는 시네마틱한 천천히 움직이는 풍경 영상을 찍을 때는 트라이포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속도감 있는 빠른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면 스포츠를 사용하면 됩니다. 조종기 왼쪽에 있는 펑션 버튼은 앱에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앱을 소개할 때 함께 설명드릴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변경하는 버튼입니다. 위쪽에도 버튼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다이얼 버튼은 드론에 있는 카메라를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버튼인데요.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는 버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핸드폰을 거치하는 부분인데요. 내비게어2의 RC 케이블은 상당히 깔끔하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이 정말 잘 된 것 같네요. 핸드폰을 거치하는 방법도 뭐 별거 없습니다. 거치대를 살짝 당겨서 핸드폰을 꽂은 다음 RC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비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드론은 그냥 날리면 되지 뭐 더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만만한 제품이 아닙니다. 드론과 조종기 사용법을 알았다고 해도 앱 사용법을 모르면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참 복잡하죠? 다음번에는 앱 사용법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매빅2나 매빅미니 사용 경험이 있다면 굳이 설명을 듣지 않고도 드론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